안녕 안녕 안녕. 다시 돌아온 시안이야. 지난번에 소개했던 후방주의 안내서 모텔 다들 잘 봤니? 야, 너 이번엔 여행 간다며? 혼자 준비해보니까 어때? 공항만 가면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? 그치, 걱정 마, 쫄지 마. 내가 다 알려줄게. 잘 보고 가. 전방주의 안내서 공항편. 먼저 공항 가기 전 꼭 체크해야 할 것. 빼먹은 거 있는지 잘 봐봐. 너 여권 만료일 확인했어? 3개월 남았다고? 야, 그럼 못 가.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돼. 얼른 재발급 받아. 공항 가서 환전하는 게 제일 비싼 거 알지? 모바일로 달러를 환전하면 수수료가 공짜래. 한 푼이라도 아껴서 맛있는 거 사 먹어. 공항에서 캐리어 활짝 펼쳐두고 다시 정리하고 싶진 않지? 항공사마다 다른 수화물 규정 꼭 확인. 집 떠나서 아프면 진짜 서럽다. 비상약 꼭 챙겨가고 가는 나라 전압 확인해서 다르면 변압기도 꼭 가져가. 공항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할 거. 세상 사람들, 저 여행 가요. 인증샷 찍기? 아니지. 체크인 카운터 먼저 확인해. 정신 차리고 안내판 잘 보고 있다가 체크인 시작하면 너가 탈 항공사 카운터로 가는데. 체크인할 때 승무원이 비행기 탈 곳이랑 시간을 알려주거든. 비행기 놓치고 싶지 않으면 절대 늦지 마라. 이때 짐을 같이 붙이는데 금지 물품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야 돼. 보조배터리 안 된다고 두고 가지 말고 비행기 탈 때 꼭 챙겨. 여행가서 휴대폰 꺼지면 진짜 고생한다. 소지품 검색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직원 말 잘 듣고. 100ml 넘는 화장품, 날카로운 가위, 야구배트 같은 스포츠용품 여기서 다 뺏긴다. 갖고 타지 마. 괜찮겠지. 했다가 많이 걸리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물! 출국장에 물 파는 곳 많으니까 미리 사지 말고. 야, 요즘에 누가 출국 도장 받냐? 여권 스캔하고 지문? 얼굴 인식하면 출국 심사 끝! 역시 우리나라 최고다! 쇼핑했다고 신나서 면세품 포장 뜯으면 안 돼?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참아. 아빠가 사오라고 한 양주 한 병밖에 못 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. 비행기가 연착됐다고? 원래 공항은 기다림의 연속이야. 공항 패션 그런 거 없다? 슈리닝이 최고야. 편하게 입고 가. 아 맞다, 비행기 안에서 쓰기 좋은 꿀템도 알려줄게. 푹 자야 도착해서 신나게 놀지. 수면 안대랑 목베개로 꿀잠 준비 완료. 비행기 타면 진짜 춥다. 저가 항공사는 담요 같은 거 안 주니까 꼭 챙겨. 이거 다 하려면 2시간 전에는 공항에 꼭 도착해야 돼. 무조건 일찍 가. 여행 갔다고 신나서 정신 놓지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. 사람 조심, 설사 조심. 올 때 면세품.